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여수 갑 선거구가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혔습니다. 선관위는 혼탁 선거구를 중심으로 불법 선거 집중 예방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 적발된 4.13 총선 위반 행위는 모두 25건입니다. 3건은 검찰 고발, 22건은 경고, 추가로 고발될 선거법 위반 행위도 너도 댓건에 달합니다. 전남에서 가장 혼탁한 선거구로 꼽힌 곳은 여수갑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되면서 후보가 난립,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갑의 혼탁 선거지수는 87점으로 전남 10개 선거구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목포와 해남완도 진도 선거구도 혼탁 선거지수가 각각 45.6과 44.4점으로 혼탁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순천과 영암무안, 신안 등 4개 선거구도 관심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혼탁 선거지수는 선관위가 6대 중대 선거범죄 유형별로 과열, 혼탁 정도를 대표해 반영할 수 있는 3가지 지표를 조사해 산출했습니다. 야권 분열에 따라 힘겹게 경선에서 승리해도 더 치열한 본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중대 선거범죄를 비롯한 선거범죄의 신고나 제보가 있을 경우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하여 조사 단속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면 과열 혼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혼탁 선거구를 추가 지정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